하여튼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아. 기대도 되고 앞으로 좀더 잘했으면 싶고 너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엄마랑 같이 하는 거 보면서 진짜 고마워. 아휴. 나한테는 가슴의 돌덩어리. 큰 사고잖아요. 인명피해가 있었고, 뭐 내가 이뻐했던 애들이 갔고, 그래서 어떡하지?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지? 라는 고민을 많이 했죠. 걔가 어떻게 그냥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네요. 지 동생들은 진짜 무난하고 잘 있는데 걔만은 걔내 가슴에 맺힌 애 같아요. 안쓰럽고 딱하고. 고마워. 네가 비틀어지지 않고 잘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 고마워. 다들 아마 그러셨을 거야. 똑같이 그죠? 그래, 아마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. 1년 전에 사실은 안 좋게 가셨어요. 궁금하다. 어떻게? 아니, 이제 제가 조금 엄마 말도 안 듣고 좀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. 그때 한참 또안 좋으셨을 네, 그때 때 아니에요? 당시 예민해져 계실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를 이제 좀 위로해주고 저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제가 그걸 안 받아들였죠.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사실 그 당시엔 없었죠. 엄마의 말조차도 다 거부가 되고 다 싫었어요, 그때는. 맞네요.